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찾아서 소개하는 정원앤 여행TV입니다. 오늘은 정원은 크지 않은데도 소박하고 알찬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집 담장에는 캘리그라피 글씨를 서각으로 새긴 목판을 걸어 두었고요. 예,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채꽃이 송이가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고요. 무궁화 꽃이 새송이가 보이네요. 예, 백일홍도 보이고요. 예, 가지가 보이고 앞으로 방울 도마토가 보입니다. 이집 정원의 특징은 텃밭 식물들과 정원 식물들을 섞어서 어우러져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보이는 저 소나무는 반송이죠. 반송 아래에 상추가 몇 폭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예, 몇 잎씩 떼서 먹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 이거는 참소엽입니다. 예. 바닥 아래에는 이렇게 잔디를 가지고 정원 바닥을 잘 조성해 두었고요. 마당 저 한 구석에는 쉴 수 있는, 차를 마실 수 있는, 가족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두었네요. 또 다른 길로 갑니다. 이것은 리아트리스이고요. 예. 바닥에는 디딤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백일홍이 아마 자연 발화됐는지 드문드문 백일홍이 피어 있네요. 예, 작지만 알찬 그리고 부러운 이런 정원을 갖는 게 우리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크지도 않고 가꾸기에 적당한 그런 정원인 것 같습니다. 눈잣나무이고요. 이 나무는 버나포드 나나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목대가 예쁘고 건강해 보입니다. 예, 이 나무는 황금 사철인가요? 황금색으로 이렇게 싹이 나고 있습니다. 금목수가 보이고요. 남천이 보이고요. 앞으로 여기는 아마 작업 공간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작업실 아닌데 주로 많이 보이는 것이 캘리그라피 글씨를 목판에 새긴 게 많이 보이네요. 예, 눈잣나무이고요. 예, 좌우로 이렇게 소소한 식물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 나무는 서양 산딸기입니다. 산딸기가 몇 개 열려 있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당이 작지만 많은 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는 옥수수이고요. 저 뒤로는 예, 텃밭입니다. 이 정원의 특징은 텃밭과 정원이 이렇게 구분이 없이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참 좋은 정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육이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는 집 뒤뜰에 예, 푸른 잔디에 예, 집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참 정말 부러운 집입니다. 오늘은 작지만 알찬 아름다운 전원주택 집을 구경하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